구워줄게. 안녕하세요. 요즘 날이 너무 더워요. 여름 대표 물김치가 뭐가 있을까요? 바로 열무물김치죠. 이거 하나면 올여름 더위 걱정 끝. 오늘은 엄마의 황금 물김치 비법 공개할게요. 양은 물 떼어내고 끄트머리 끝잎은 잘라내고 이거는 끄트머리 지저분한 건 잘라내시고요. 이게 아까우니까 밥을 머리 부분 잔뿌리를 긁어주세요. 이걸 반 자르고 여기서 대여십자로 잘라서 넣고 안 예쁘면 잘라내고 지금 보시는 건 열무 다듬는 방법이에요. 천천히 보시고 따라하시면 쉽게 만들 수 있으세요. 이런 거 이제 삶아서 된장국 끓여볼게. 이건 뭐야? 얼갈이. 얼갈이랑 섞으면 훨씬 맛있대요. 그거 그렇게 긁어야 돼? 응, 이렇게 긁어줘야 돼. 이게 잔털이랑 지저분하잖아. 이게 없는, 이게 조그만 거는 안 해도 되는데 이건 크길래 먹으면 좋잖아, 식감도 있고. 그 열무를 고를 때는 통통하고 기르기가 좀 짧은 거. 꽃잎은 떼어내고, 꽃잎 파란 건 떼어내고, 머리 자르고, 여기 잡고, 여기 털면 끝 안에 거 나와. 이거는 자르면 지저분하니까, 그냥 이렇게 해주고, 이거만 꽃잎은 떼어내고, 여기 잡고, 이거는 여기다. 이거는 반 자르고. 이거 큰 거는 어떻게? 이거 깨끗한 거는 골라서 볶으려? 삶아서 이렇게 오거지. 된장국 끓여 먹어도 맛있어. 깨끗한 거를 좀 깨끗한 거. 손님만 조금 잘라내고 이렇게 씻어서 삶아갖고 이게 두 단? 네 단. 네 단 큰 네 단? 총 네 단. 잘 녹여줘? 잘 녹았으면 여기다가 짜거나 자극적이지도 않고 마시면 소화도 잘 되는 엄마의 건강 열무 물김치는 정말 맛있어요. 잘 절여지게 골고루 섞어주셔야 되세요. 절여지는 동안 육수에 들어갈 재료 손질부터 할게요. 고추를 반 갈라서 빨간 고추, 물고추 거꾸로 이렇게 하면 이게 잘 떨어져. 씨를 빼야 되는구나. 씨를 빼야지 국물이 깔끔해. 이렇게 하면 잘 떨어져. 이게 거꾸로 수저로 거꾸로 갈아야 돼. 갈아야 되겠다. 아, 이거 갈아야 돼? 다시마 육수에 감자를 세게 삶았어. 육수용? 자를 때 조심해야 되겠다. 그게? 이거 저기 주석에 들어갈 정도로 썰어야지. 몇 개? 뭐 다? 이거 다? 엄마는 좀 많이 넣으려고 다 넣을 거야. 다 넣을 거야? 응. 다 넣으면 시원해, 국물이? 국물이 시원하지. 이번에 남아김치 때도 많이 넣었잖아. 그러니까 뱃속이 편하게, 속이 편하게. 이건 뭐 국물용? 육수 뿌릴까? 주석이에 갈을 넣을까? 근데 4단 하는 거니까 적게 하는 사람들은 조금 줄이면 되지. 양을 이게 많으니까 좀 많이 넣자. 고추랑 같이 갈아줘. 이건 믹서에 고추랑 같이 갈고 믹서에 갈을 거. 믹서에 갈을 게 고추하고 마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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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믹서에 갈 거. 믹서에 갈을 거. 생강은 갈아 놓은 거. 생강 갈아 놓은 거. 믹서. 고구마는 돼. 조금 머리가 굵으니까 이렇게 반씩 갈라줄 거야. 너무 굵은 건 한 번 더.
쪽파는 고혈압, 고지혈증, 면역력 강화, 감기 예방에 좋으며 몸을 따뜻하게 해준대요. 열무 길이만큼 열무 길이라고 생각하니까 5cm 정도? 5cm 정도 길이로 이렇게 길이로 잘라 갈아줄 거야. 생수 조금 붓고 고추, 마늘, 양파 간 거예요. 배 하나, 연근 하나, 무 하나 넣고 즙을 내주세요. 주석이가 없으시면 간 다음 대보자기로 짜주세요. 무 좀 내지 내려고 넣어놓고 건강이 엄청 좋잖아요. 아까 물고추 갈아놓은 거 위에 그대로 부어주세요. 감자를 갈아줄 거야. 그 생강 아까 안 했는데 생강도 넣고. 물 한 컵 더 넣고. 이게 전분이 있어서 딱딱해져. 갈면은 딱딱하니까 물 조금 넣고. 감자랑 생강 갈은 것도 육수에 그대로 부어주세요. 이렇게 한번 뒤집어주고. 간수 많이 절었지? 응. 오래 절이면 질겨지고 맛없어. 30분 정도 절이면 20-30분? 30분 정도 20분 후 뒤집어주시고 30분 후 헹궈주세요. 두 번만 헹궈줄 거야. 응. 아까 세 번 헹궜어. 잘 헹궈서 소쿠리에 담아주세요. 너무 조금 절이거나 너무 오래 절이시면 안 돼요. 시간 체크 잘 하세요. 30분 절이네요. 이렇게 준비해서 소다, 액젓 한 컵, 매실액 한 컵, 식용유 50g. 재료 준비가 다 됐으니 이제 다 섞은 다음에 간을 봐주시면 되세요. 오늘 하는 건 일반 열무김치가 아니라 물김치이기 때문에 물을 추가해 줄 거예요. 생수 2L 추가해 주세요. 간은 시안꼭 하는 거예요. 간은 이제 됐어요. 살살 이게 열무는 막 비벼주면 풍미가 나서 안 돼. 살짝 벌써 너무 맛있어 보이죠?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국수에 말아 먹으면 이건 정말 환상 콜라보레이션. 시원하고 아삭하고 소화도 잘 되는 엄마의 물김치 완성. 이거 보고 따라하면 물김치 고수가 될 수 있어요. 14시간 실온에서 숙성시킨 다음 김치 냉장고에 넣어놨어요. 아직 아주 살짝 덜 익긴 했는데 성질 급하니까 그냥 먹어볼게요.